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며칠 전에 영상을 찍었던 PC고요. 이 해당 시스템에 대한 영상 업로드가 되어 있을 텐데 라이젠 7600X 제품인데 삼성 5600MHz 16기가 2개 메모리 에러로 엄청 많이 나던 거 시스템 테스트하느라고 아직 출고가 안 됐거든요. 인텔 시스템 AS건이 하나 들어와서 5600MHz 16기가 두 개를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테스트를 돌려봤거든요. 이 시스템인데 라이젠에서 메모리 에러가 엄청 나던 시스템 인텔 13600KF CPU 시스템에 장착을 해서 동일하게 맨테스트 86으로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지금 현재 53분 18초 진행하고 있는데 에러가 안 나요. 오류가 안 나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메모리 분량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메모리 분량이 아니면 과연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 이 보드는 13600KF의 MSI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라는 제품이고 사실 이 제품도 고객분이 조립을 하다가 화면이 안 떠가지고 입고된 시스템이거든요. 얘는 메모리가 SK 하이닉스예요. SK 하이닉스 5600MHz 16기가 두 개인데 얘가 불량이에요. 얘는 또 이 시스템은 또 SK 하이닉스 메모리 얘가 불량입니다. 얘가 인식이 안 돼요. 이 메모리 이 메인보드도 테스트할 겸 그리고 라이젠에 장착되어 있었던 삼성 메모리 5600도 테스트할 겸해서 B760M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되네요. 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한 번 더 SK 하이닉스 꽂아볼 거고요. 이 라이젠 제품, 라이젠 시스템이 5600MHz 삼성하고 조금 유달리 트러블이 좀 있다고 그런 소문이 조금 있어요. 일단 소문이니까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퓨리 5200짜리 메모리 꽂아서 잘 됩니다. 에러 없이 깨끗하게 잘 되고요. 5600 꽂아서 메모리를 5200으로 낮춰보거나 아니면 5600에서 전압을 1.3V로 조금 올려주거나 해서 한 번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2부가 되겠네요. 라이젠 시스템 삼성 5600MHz 다시 한번 테스트 돌려보기. 자, 메모리 프리퀀시 5200으로 지금 내렸습니다. DRAM 프리퀀시 5200이고요. 5200 5600짜리를 5200으로 메모리 프리퀀시를 낮춰놓고 현재 52분 23초 지나고 있고요. 에러 없이 잘 되네요. 오류가 안 나요. 참 특이하죠? 시스템이 이런 경우에 참 뭐랄까 일반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보드 사고 CPU 사고 뭐 메모리 사고 장착해서 쓰지 이런 식으로 메모리 프리퀀시를 조정하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메모리 꽂아서 인식되면 인식 잘 되는구나 인식 잘 되니까 사용하면 되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류가 안 난다고 해도 기존 5600짜리 장착을 해서 메인보드가 정상적으로 5600으로 인식을 하면 오류가 안 나야 되는 게 맞겠죠. 제 생각은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5600으로 올려놓고 메모리 전압을 조금 높여서 1.3V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5600으로 다시 원위치 했고요. 여기서 DRAM 볼테이지를 조금 올려볼게요. 1.1V에서 1.3V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스 저장하고 다시 들어가 봤고요. 현재 1.3V 설정되어 있고 메모리 테스트 돌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테스트 시간은 31분 지나가고 있고 아직 한 사이클이 끝나진 않았지만 오류 없네요. 깨끗해요. 정상 작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삼성 5600짜리 메모리 사용을 하려면 에러 없이 사용을 하려면 5200으로 프리퀀시를 낮춰주던가 전압을 1.3V로 조금 더 올려주던가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밥을 좀 더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조금 더 올려주거나 5200으로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뭐 깔끔하고 편한 건 메모리 교체긴 하죠.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인보드 CPU 각 부품 구입을 해서 딱딱딱 조립을 한 다음에 작동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뭐 이런 경우들도 있네요. 만약에 우리 패밀리 분들께서도 메모리 삼성 5600짜리 구입을 하셨는데 메모리 관련해서 자꾸 블루 스크린 뜨고 오류 나고 했을 때 5200으로 클럭을 다운 시켜주거나 전압을 1.3V 정도로 좀 올려주거나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난 그것도 싫어.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메모리 교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교체를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나 팀그룹 뭐 이런 제품들로 5200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게이밍 튜닝 메모리로 바꾸거나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클럭을 5200으로 다운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이 현 시스템은 그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메모리를 돈 주고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메모리를 활용을 해야죠. 클럭을 다운시킬 거냐 전압을 1.3V로 올릴 거냐 라고 하신다면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5200으로 낮춰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이 해당 시스템은 5200으로 낮춰서 TM5도 돌려보고 나머지 테스트 작업을 좀 더 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영상 첫 번째 올렸을 때 메모리 불량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메모리 불량은 아니었고 메모리 불량이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특히 삼성 메모리 DDR5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옆에 있는 이 PC도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게임하다 튕기고 뭐 오류나고 뭐 그런 건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4800짜리 16기가 두 개거든요. 근데 하나를 꽂아서 메모리 테스트 프로를 돌렸는데 불량이 떴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꽂았을 땐 정상이었고 그래서 그 불량 메모리를 제가 또 쭉 가져가서 또 테스트해야 되는 PC가 있기 때문에 이 B760 메인보드 얘에다가 딱 꽂아서 메모리 테스트를 돌리는데 또 정상으로 떠요. 메모리 이상 없다고 뜨죠. 지금 두 번째 사이클 끝났네요. 동일 메모리인데 어느 제품에 꽂았을 때는 메모리 불량으로 막 뜨고 또 어느 제품에 꽂으면 정상으로 뜨고 이런 게 정상인지 불량인지 참 판단하기가 좀 묘하네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찌됐든 동일 제품이라면 어느 PC에서나 꽂았을 때 다 이상 없이 작동을 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메모리 빼서 다시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 PC도 다시 또 테스트 좀 해볼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메모리 특히 삼성 메모리가 조금 특성을 타야 된다고 봐야 되나. 불량은 있어요 확실히. 초기에 불량이 좀 많이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을 봤을 때 호환성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특성을 탄다고 해야 되나 뭐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